했어요 모두 보고 싶었어 위도 어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정말 버스 안에서 going 이불 속에서 going going은 언제나 너에게 going going 아, 야 날씨가 아주 좋구만 아 날씨가 아주 화창하구만 어 왔어 뭐야 얘 여기 왜 있었어? 어, 왔어 미리 왔었구나 어 나 너 약간 목장 주인 같다 어 왔어 여기 내 집이야 자 좋아요 오늘 이 촬영을 이 촬영의 주제를 한번 걸으면서 얘기를 해볼까요? 네 그럴까요? 자 우리 손에 손잡고 아우 날씨 너무 좋네 걸어갈 때 아! 와 소가 쟤네가 젖소죠 와 맞아요 엄청 크다 진짜 크다 어 맞아 맞아 야 정말 이게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네요 근데 오늘 뭐 하려는 건데요? 오늘 이제 당연한 것들을 당연하게 만들어주신 감사한 분들이 이들을 체험하는 아~ 당당감체 시간입니다 아~ 일단 오늘은 뭐 여러 가지 목장일에 대한 체험을 합니다 아, 네 사실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많은 분들이 일주일에 한 3회 정도는 우유를 마신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대요 그만큼 이제 우유를 참 많이 마시고 좀 당연하게 네 가끔은 여기실 수도 있는데 이 당연한 것들을 이제 당연하게 만들어주신 감사한 분들의 일을 체험하는 이 당당감체 우유는 어떻게 짜는가? 우유 짜보셨어요? 여기서 우유 짜보신 분? 아, 어? 그래? 어, 우리 외국인가? 어, 그렇네 외국인가? 나는 그 난 그 척척박사로 활동할 때 짜봤어 역시 척척박사로 한 게 정말 많거든요 그래도 이 세븐틴으로서 처음이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그렇죠? 네, 네. 너무 좋아요 오늘 진짜 근데 네네. 여기 배경이 거의 컴퓨터 배경화면 써준 봐봐 엄청 좋잖아 자 그럼 일단은 오프닝을 써서 제대로 한번 해보자고 그래도 이제 우유를 고르는 우리 우유팀 단체 인사를 한번 해볼까요? 네! 세레네 썸씽! 안녕하세요 썸씽입니다! 우유! 우유! 저희가 이렇게 우유 농장에 온 만큼 어떻게 뭐 구호를 살짝 한번 정해볼까요? I love you 어때요? 아 I love you 좋은데요? 어때요? I love you I love you 이러시면 네. 아 근데 호시씨 아 진짜 이 당당감체가 저는 그거 할 때부터 와 정말 대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생각했는데 됐어요. 근데 이게 되네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게 근데, 공이 세븐틴에 맞아요. 공이 세븐틴에서만 할 수 있는 네. 거예요. 정말. 근데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했듯이 저도 동일하게 생각했습니다. 설마 이게 될까라는 생각으로 막 던졌는데 근데 정말 좀 돼서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네. 네. 아 그래도 뭐 이렇게 호시형 덕분에 이렇게 여기 와서 네.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자 네. 오늘 저희가 체험할 것들 맞아요. 간략하게 한번 살짝 살포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기해 주세요. 좋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양에게 네, 이제 밥도 줘보고. 네, 양 집 한번 청소도 해보고 네, 그리고 음메 우리 소의 젖도 짜보면서 이제 우유가 어떻게 나오는지 어허. 우유로 아이스크림과 치즈를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럼 만들고 아 그쵸 그쵸 네 그럼 저희가 이 목장을 한번 이렇게 구경하는 의미로서 트랙터가 있거든요 트랙터? 네, 트랙터로 있어요? 한번 이동을 한번 해볼까요? 네 자, I love 우유 내가 먼저 탈 거야. 그래, 내가 지금 비켜주잖아. 오, 딱 8면이네. 이게 트랙터예요? 너무 왜 이렇게 좋아? 너무 하이 퀄리티인데? 그러게, 나 이렇게 좋은 트랙터 처음 타봐. 자, 그럼 한번 출발해 볼까요? 네. 좋아요. 출발. 자 우리 오 바람 솔솔 들어와요 바람 솔솔 불어오는 산에 올라가 바람 하늘 노란 들판 내려다 보며 산미다 팬미는 게 모여 앉아서 수건 돌리기를 해보자 와 우리 이따 수건 돌리기 할래? 그럴래? 랄랄라 누가 솔리냐 하위 와와와 야 커피도 가세요 어, 근데
놀이공원 온 것 같아. 도겸아, 줄 거 있어. 네. 아, 뭐야. 뭐야. 네, 여기로 올라간다고? 우와. 진짜 마력이 좋나 봐. 와, 여기로 올라가? 와. 아, 정말. 그냥 막 던진 건데. 이렇게 될 줄 정말 상상도 몰랐습니다. 오오오. 그러면 나머지 멤버들이 그때 아이디어 냈던 것도 나중에 진짜 할 수도 있겠네. 그치. 푸드트럭. 도겸이 아이디어 푸드트럭이었어. 진짜 뭐가 될지 모르겠다. 자, 다음 끝났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강, 강릉까지 온 거야? 티나. 아니, 형. 어, 우리 왜 여기까지 온 거야? 아니, 저는 형도 들으셨죠? 저희 목장에서 형들 하는 거. 어, 맞아. 들었어. 사진도 보고 이랬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나는 그러니까 당연하게 생각을 안 한단 말이야, 커피를. 나도 당연하게 생각해본 적이 없어. 나는 근데... 심지어 카페 알바를 해봤어. 우리들이 카페 알바를 해봤거든. 아, 그렇네. 어, 우리 당연하게 생각해본 적이 없어. 커피 했을 때도 그냥 바리스타 같은 거 있잖아요. 약간 나도 나도 그러니까. 바리스타고 약간 나도 그걸 상상했어. 근데 갑자기 다음 스케줄 강릉. 뭐 강릉에서 바리스타를 하진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뭐야 형. 커피 한 잔씩 따세요. 죄송한데요. 혹시 환불할게요. 대환영이세요. 서비스에 서비스. 혹시 당연한 거예요 이거? 아, 네? 아, 저 라떼. 아. 아이 그거 라떼는 이제 목장이랑 섞어야 되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저쪽 저쪽 호시가 지금 목장에서 내려오시는데. 일단 오늘 좀 아쉽게도 아 우리 민규랑 우지가 이제 같이 촬영을 하는 거였는데 그치. 개인적인 스케줄상 정말 너무 아쉽게도 너무 특히 두 명 다 너무 오고 싶어 해가지고. 그러니까. 하지만 그들에게도 이제 주어진 좀 주어졌다는 거. 근데 걔들도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 아, 그리고 아무래도 저기 목장에 있는 친구들은 뭐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그러고 있는데 우린 조금 여유롭게 저쪽 친구들 내가 봤을 때 아마 구호가 I love 우유야. 아, 우리는 근데 좀 아까 바꿔서 여유로 가서 여유. 커피 한 잔에 여유. 어, 괜찮네. 여유. 좋다. 야, 너 구호 잘 짠다. 아, 야, 오늘 변한 감치 주최자 답네. 야, 왁지야. 흥미 있게 좀 가자고. 멋있는데? 촬영하는데 왜 이렇게 순영이 같나 보네. 아, 좀 흥미 있게 하지. 너 화장을 많이 안 했어. 아, 그러니까. 그래, 저쪽 목장 오시는 아예 화장을 안 했어. 아, 그래. 이것도 아. 한 거야, 심지어. 아. 오케이, 아무튼. 내가 알기로 대한민국 국민 전체로 1년 동안 마신 커피가 약 265억 잔 정도가 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관이가 한 2천 잔 정도 마실 것 같은데, 예전에. 그렇게 많이 커피를 이제 당연하게 먹고 있는데. 보통 기본 하루에 두 개씩은 먹는 거네. 그렇지. 우리가 근데 당연하게 먹고 있는 커피 어떻게 만들어진다 생각해? 뭐 그냥 이렇게 커피 기계에 넣고 우리 딱 거기까지만 당연하게 생각했던 거지. 아니야, 당연하게. 그러나 커피 원두가 어떻게 이제 만들어지고 이렇게 볶아지고 이런 것까지 우리는 체험할 수 있는. 아, 그것까지 체험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나 이 오늘 그러면... 이 체험을 도와주실 네. 대표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나와주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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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뵙겠습니다. 네. 네. 커피 박물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네, 저는 커피커퍼 박물관 네. 최금정 관장입니다. 아, 아 여기가 박물관이에요, 네, 그러면? 위에 올라가시면 박물관이고 지금 커피 맛있게 드시고 네, 네, 네. 너무 맛있어요. 네, 네, 너무 맛있죠. 뭔가 원두에 맞추면 다른 네, 커피는 한 거의 400년 역사를 갖고 있거든요. 아~ 우리가 마시기 시작한 게 그래서 네. 역사부터 커피 나무가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열매를 따서 커피가 만들어지는지 여러분 나무가 있나요? 네, 나무가 있어요. 아, 나무에서 네. 열매가 자라는 거구나. 그렇죠. 요. 커피 메이커스. 와, 진짜 뭔가 있네. 생각보다 엄청 크다. 아, 되게 커피 그 기계가 되게 많구나. 그렇죠. 그럼 커피는 어디서 시작될게요? 커피는 처음에 어디에서 에티오피아? 그렇지. 그치, 네. 아, 맞아요? 에티오피아에서 시작이 됐어요. 우와, 네, 이슬람 문화권 커피로 유명하니까. 네, 지금 앞에 보이는 거는 1900년도에 그 상업용 네, 머신이에요. 에스프레소 머신. 네, 빅토리아로도 있고. 확실히 지금 머신이랑 비교하면 다르죠. 네, 네. 완전 다르네요. 자, 그 다음에 뭐 빈센트 반 고흐나 이런 사람들도 커피를 꼭 먹어야지만 그림을 그렸어요. 아~ 그래서 그 커피는 공백이야. 집중력을 네.
집중력을 이렇게 조금 향상시킨다? 네. 어. 내가 진짜 좋아하는 화가인데. 밴 고. 밴 고. 나 컴퓨터 옆에 밴 고 사진 넣어놓고. 이따 농장에 가면 우리 볼 건데 지금 생두다. 이 생두 상태를 우리가 넣었잖아요. 그런데 열매를 체리 상태를 까면 이렇게 두 알이 마주 보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또 이건 파치먼트 상태라고 해요. 한번 까보세요. 속에 생두가 들어있어. 어, 안에 있다. 안에 생두가. 향이 완전. 향은 없지 이거는. 향. 무슨 향 먹고 있는 거야? 그거는 나 여친구네. 아 그러니까. 향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거를 심으면 커피 돼요? 나무가 네, 나오는 거예요. 한 그릇씩. 네. 와. 까지가 나오죠 속에. 네. 해바라기 씨 같아요. 네, 펄핑이라고 그래. 펄핑. 펄핑. 아, 그런데 우리는 아까 이 상태를 이게 되고. 그런데 한국에 계속. 들어올 때는 생두 상태가 들어온다고. 그래픽. 아. 인서트. 살짝 떨어뜨리는 거예요. 파서 떨어뜨리. 살살살살. 그렇지. 어 좋아 좋아. 아 이거. 어 향기가 너무 좋아. 좋아요. 향기 좋아요? 루아. 루아. 네. 그 뒤에 보세요 한번 루아 커피. 루아 커피가 뭐예요? 그 사형 고양이가 저 체리를 그렇지. 저 빨간 체리는 달거든. 네, 그러니까 먹고. 저거를 따먹고 잘 익은 것만 먹은 거예요. 네. 그리고 씨는 뱃속에서 소화가 안 되니까 배설한 거예요. 배설물을 먹는 거예요. 아. 네, 이렇게 보면 푸조는 지금 우리 자동차 회사잖아, 그죠? 네네. 네. 푸조. 그런데 어! 자동차 아는 거 났어? 네. 나 아는 거 아는 거 났어? 푸조. 1840년대. 네, 푸조사에서 만든 그라인더예요. 아. 네, 그러니까 지금은 차를 만들지만 예전에는 커피 기계. 네, 그라인더나 커피 기구를 네. 또 만들기도 했어요. 지금은 차를 만들지만 옛날엔 차를. 오, 어. 아.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까 그 볶은 커피를 그라인더에 간. 아. 이렇게 손으로 간. 수고하셨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되게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이 커피에 대한 역사도 네. 좀 알아보고. 아. 어떻게 역사 공부를 이렇게 또 하게 되네요. 제가 역사 공부 좋아하는데. 아, 그래요? 저도 역사 공부 좋아해요. 맞아, 맞아. 나는 에티오피아 커피가 워낙 유명한 것도 알고 있었고 네. 그다음 사양 커피 그 고향이 있잖아요. 그 루아 커피도 제가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뭔가 세세하게 전 모든 스토리를 다 들으니까 이게 또 다른 그 느낌이 온다. 아, 혹시 한국에도 그 커피 열매가 아, 있어요? 나무가 있다는 거 알고 있었나요? 아니, 나 몰랐어. 몰랐죠. 강릉이 있다고 합니다. 네. 아까 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네. 열매도 보고 네, 열매도 보고 어떻게 이제 길러지는지 한번 저희가 체험을 한번 해보는. 와 오늘 일찍 너무 좋은데요? 아, 그렇죠. 진짜 대월에 충실하네. 오늘 진짜 너무 좋다. 아, 아까 그 구호 커피 한 잔의 여유. 네, 자 구호 외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커피 한 잔의 여유. 자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제 소 젖자기를 이제 하기 전에 네. 이제 아기 송아지한테 우유를 주는 체험을 할 건데 와. 저희가 이렇게 마스크를 쓴 이유도 최소한의 방역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장화도 신고 체험 효과가 있어요. 근데 네. 송아지 우유 주기의 체험 효과는 생명과 우유의 소중함을 인식하는. 그렇죠. 이거 오늘 네. 주제에 약간 맞는 그런 거죠. 네. 그러면은 네 그럼 우유통을 한번 배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딘 네. 자, 조슈아. Thank you. 발노. 도겸. 정한. 준. 승관. 네. 자, 한번 이제 우리 애기들한테 한번 우유를 주러 가볼까요? 네. 예. Let's go. 자, 소가 식도가 열리게. 자. 자, 젖소들. 나는 비긴다. 쟤 조금 해. 많이 먹어. 얘 너무 잘 먹어. 얘 뭐야? 나랑 똑같네. 안 빼, 안 빼? 아, 뺄 수 없어. 아, 진짜? 야, 너 너무 엄청 먹고 싶어 했는데. 야, 천천히 먹어도 되는데. 오케이. 자, 너는 많이 먹었고. 예, 아니, 오케이. 너. 오케이, 좋아. 자, 너 먹어. 여기. 야, 너 엄청 크다잉. 너 안 먹어? 얘 너무 목 말랐나 봐. 야무지게도 먹는다. 얘 알았어. 야 먹어. Hey bro. 어이구. 어이구 너무 급하게 먹어서 기침 나네. 됐어. 이제 없어. 어이구 너무 급하게 먹어서 기침 나와. 귀엽다. 얘 너무 잘 먹어. 얘도 얘 가운데 얘. 많이 먹어. 너무 급하게 먹느라 사레가 걸렸어요. 자꾸 기침해. 아 진짜 배고팠는지
진짜 한 번에 다 마셨어. 쟤 착한 애죠, 쟤 착한 애, 착한 애. 얘가 그 소들 중에서 우유를 편식하는 애라고 해가지고 많이 못 먹을 것 같아서 어이구 지금 먹이고 있는데 여러분 제대로 안 먹어. 어이구 일로 두고. 아, 네, 이런 큰 소들은 안 놓치려고 꽉 잡고 먹는 느낌? 봐봐요, 이거 봐봐. 이렇게 막 잡아 당겨. 안녕하십니까. 저는 당당감채를 아십니까, 여러분? 당당감채 민규 인기어의 편. 우리 멤버들이 인기어를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당당감채를 인기가요에 대입해 당당감채 체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기가요에 도착했습니다. 안녕. 도착했어요. 완전 벨트를 풀고 핸드폰이랑 지금 켜고 안녕. 지금 멤버들은 당당감채를 위해 강원도에 가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당당감채를 위해서 인기가요 와 있습니다. 그럼 가볼까요? 지금 인기가요가 끝이 났는데 말이죠. 지금 멤버들은 당당감채 체험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함께하지 못해서 조금 아쉽지만 우리 대신 가 있는 멤버들이 열심히 체험을 통해서 그 사소한 것들의 감사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체험을 하는 거에 있어서 너무너무 좋고요. 기분이 멤버들이 아주 많은 걸 느끼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도 앞으로 또 많은 것들에 감사함을 느끼면서 열심히 사는 민규가 되도록 할게요. 카메라를 끄고 집으로 돌아가서 밥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멤버들아 힘내. 감사하며 살자. 열심히 살자. 화이팅. 와, 드디어 도착했다. 아, 호시야 왜 이렇게 멀리 온 거야? 멀구만 멀어. 아마도 제가 오늘 커피를 마시는 마지막 날이 되지 않을까. 아니,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커피를 마실 때 좀 다른 맛이 느껴질 거예요. 이 당연한 것들을 감사하게, 당연한 것들을 당연하게 만들어준 감사한 분들의 일을 체험하는 이 열매, 열매에서 그 커피가 나오는 그것까지 이제 다 감사했는데 한국에 호시 네. 많이 지쳐보이네. 아니. 아, 뭐 목장 친구들에 비하면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아, 네. 아, 나 덤벨 드는 거 같네 이거. 아, 여기 참 좋네요. 커피 뮤지엄. 사장님이 오셨습니다. 세븐틴 뮤지엄도 네, 있는데 커피 뮤지엄도 있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커피나무 저 이거 전화기인가? 아니요. 여보세요. 여기 농장 일해야 되는데. 아, 선생님 저희 가보겠습니다. 네. 저희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가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35년 된 커피나무가 있어요. 35년? 우리보다 나이 많아. 가장 오래된. 우리보다 나이 많아. 어? 35년 된 커피나무인데 밑에 한번 기둥 봐봐요. 성장이 커졌어. 오, 부있네. 자, 여기서 저희가 일을 하는 건가요? 그렇지. 이제 일을 하러 가볼까요? 이제 예, 나무도 날라 일단 밖에 있는 나무를 이렇게 안으로 넣어놓고 여기서 이제 물을 좀 줘야 돼요. 네. 왜냐면 잎이 지금 다 쳐져서 물 달라고 기다리고 있어요. 삽이요? 아, 네. 아 뭐야? 아, 약간 벌집 같은데? 준비해볼까요? 자, 일단 빨리 장갑 다 꼈죠? 네, 맛있게 꼈습니다. 네, 자, 이제 이거 미리 물 주면 네. 이게 무거우니까 그렇죠. 가서 네, 일단 먼저 네. 나르면 돼요. 네. 여기 밖에 있는 거 Let's go! 거부터.
안으로 그냥 쭉 들어가면 돼요. 아까처럼. 오케이. 자, 그게 35년 된 나무 주변으로 높이 물줄게요. 네, 알겠습니다. 아, 저렇게 되면 편하구나. 나 왜 이렇게 들었지? 이야! 어디, 어디, 어디. 형, 이거 릴레이로 옮기면 안 되나? 안 돼, 안 돼. 거리가 너무 길어. 그렇게 하긴. 그런가? 아니, 누구 아이디어야? 야, 누구 아이디어야? 야, 생각보다 이거. 아, 나 운동 끝났는데 여기서 운동을 하고 있네. 아, 나 덤벨 드는 거 같네, 이거. 우와. 우와. 아, 운동 끝났는데 운동을 여기서 하네. 야, 이거 진짜. 조금만 빨리 오면 될 것 같아요. 좀 더 빨리요? 퇴근해야지. 저 여기 살려고요. 어, 너무 좋다. 아, 얘네는 아까 우유 준인가? 조금 큰 송아지인가 보다. 원래 가져요. 잘라서. 그냥 이렇게 먹어. 먹어. 안 먹어? 알았어. 안 먹는 거. 너넨 아직 이거 이 맛을 모르는구나. 봐봐, 큰 송아지들은 이 맛을 알잖아. 우와. 아, 근데 얘네 별로 안 먹는다. 아. 우와. 이야. 아, 뭔가. 소가 크니까 압도된다. 맛있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잘 먹어. 와, 소를 이렇게 가까이서 본 게 또 처음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이게 생각보다 등치가 엄청 커서 밥 먹이는데도 약간 무서워요. 와, 진짜 잘 먹는다. 엄청. 안 줘도 잘 먹는데? 아, 이리 와. 아우, 힘 좋아. 어, 힘이 진짜 세요. 저는 양 먹여본 적이 있는데 소는 처음이에요. 할머니 집에 양 몇 마디 있어서 짜본 적이도 있고, 제 고향 시골에 좀 많아서, 그래서 이런 걸 사실 그냥 살면서 한 번씩 두 번씩 좀 해봤었어요. 우와. 이야, 그거 뺏겼는데? 준 게 아니라 거의 뺏겼는데. 이거 누구 아이디어야? 커피 앞으로 안 마실게요! 이렇게 수고하시는 걸 아셨다면. 저 이제 커피. 오. 안 마시겠습니다. 건호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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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 안 돼. 내가 여기서 한 대 받을게. 그래. 그래, 내가 여기서 받으면 되겠다. 오케이, 내가 중간 딸이 역할을 하겠어. 난 여기서 받아야지. 오케이, 원아 나한테 줘. 네가 가지고 와요. 혹시 지금 그 약간 편법 쓰는데? 오케이, 형. 근데 생각보다 이게 편할 수도 있겠다. 그래, 릴레이가 좋다니까. 컴온, 컴온. 형 여기다 두고 가. 내가 빨리. 아니 아니야, 디노. 어, 여기다 두고 가. 아니, 그래도 같이 가줄게. 아, 이거 건초주로 갑시다. 오케이. 이제 딱 밥 먹을 시간이겠지, 쟤네. 지금 점심시간. 우리도 밥 먹나? 이거 주고 먹자. 우리도 않을까? 이거 주고 점심시간이야. 땡? 우리도 먹어야지. 이거 먹어. 승아도 샐러드 좋아하잖아. 승아이 샐러드 좋아. 아, 나 파채. 파절이. 파절이.
너네 또 이거 보니까 또 눈 돌아가지. 봐봤다. 그래. 밥 먹고 싶지? 밥 먹고 싶어요. 자, say yeah. Say yeah. Say me. Say me. 어 좋아. 어, say 좋아. me. 같이 매 해야지. Say me. Say me. 아니야, 우리도 밥 먹을 때 조용하잖아. 귀여워. 자, 우리 한번 나눠볼까요? 이 바구니에다 담아서. 그럴까요? 좋아요. Say me 한번 해보고 싶다. 너는 한 번만 해주면 안 되니? 네. Say me. 나도 있어. 맛있어? 네네네. 얘는 되게 얌전하다. 어. 알았어, 죽게 죽게. 야, 얘 등 위에 밥 올라갔는데 누가? 어유, 얘는 잘 먹는다. 막 그런 거 있잖아. 심리 테스트 중에 뭐 사막에서 뭐 만났는데 뭐 얘만 선택해서 같이 가야 된다 하면 난 양 골라야지. 여기 나도 있어. 내 것도 먹어. 네, 그쵸. 안 먹어. 아이 귀여워. 한 명 되게 천천히 먹는 애 있다. 버논 있다, 버논이. 어디? 여기. 버논이라고? 저도 안 먹는 애. 어, 나다. 응. 어, 진짜 저도 안 먹는 애. 얘가 먹는 거만 먹어. 어, 그치. 입안에 있는 걸 다 먹고 먹어야지. 야, 얘는 진짜 빠르다. 김민규다, 김민규. 김민규 있어? 여기 김민규 있어. 이제 밥 줬으니까 저희도 밥 먹으러 가볼까요? 좋은 거 같아요. 그쵸? 그럼 일단 네, 지금 저희가 바구니에 있는 것만 다 주고 밥 주고 우리 그 청소하러 가요. 청소하러? 어. 오케이, 그럽시다. 잘 먹는다. 어! 새끼 양 먹었다. 새끼 양 이제 좀 먹는다. 이제 갈까요, 여러분? 그럴까요? 네, 갑시다. 잘 먹었니?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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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다. 그래, 그래. 얘들 안녕. 얘들아 안녕. 안녕. Say 매. 네. 매. 오, 오, 좋았어. Say 매. Say 매. 오, 좋아. 좋아, 좋아. 여기 있는 이것들을 여기에서 주면 돼. 초양 한번 해볼래? 야. 나 이것도 좋아하지. 오케이. 어때요, 호시? 한번 해볼래? 어, 아니, 난. 아, 도겸아, 너 한번 해봐. 어. 오야. 맛있니? 호시 좀 모아줄래? 좋아, 좋아. 호시 좋아, 호시 좋아. 오케이, 오. 이제 마무리하자. 네, 여러분. 아, 정말 이 목장 체험 네. 아주 좋지 않습니까? 아, 너무 좋아요. 네, 정말 우리가 몰랐던 일들, 정말. 네. 당연한 것들을 당연하게 만들어주신 감사한 분들에게. 네. 네. 감사한 분들이 이를 체험하는 이 당당 감치. 네. 아, 정말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아요. 세계적에 진짜 여러 가지 체험을 해보는 것 같아요. 양 건초도 주고. 그러니까 우리 소 건초도 주고.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저희는 이렇게 우유만 먹었지만 이 우유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참 여러 가지 일이 있다는 것을. 그렇죠. 좋습니다. 네. 이제 좀 저희 죄송한데 세참 좀 넣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밥 먹어야 될 타임이 좀 나은 것 같습니다. 밥도 줬으니까 우리도 밥을 먹어야죠. 네네네. 오늘 이제 고생하고 저기 커피팀으로 한번 바트로 터치한 다음에 이제 점심 한번 먹으러 가볼까요? 네. 그래요. 그럼 커피팀 호시한테 뭐 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봐요. 자, 커피팀 호시 씨, 거긴 어떤가요? 여기는 I love 우유. 아, 저 친구 놀면 끝난 것 같아요. 진짜? 그 옆에도 있는 거 봤어요? 어? 진짜? 저 한 군만 바라봐가지고. 옆에 또 있어요? 그럼. 어이. 넘겨 어디 갔다고? 네가 참 좋군요. 어. 더 있어? 야, 이거 몰카 아니냐, 몰카? 저희 멤버가 원래 13명이거든요?
아, 걔네 다 데리고 올걸. 아. 마지막 네, 마지막일 거예요. 걔, 걔네 두 명 가가지고. 아, 마지막이다. 뭐야, 왜 이렇게. 괜찮아? 기도야! 아, 좋아, 좋아. 약간 그 약간 오버. 아무래도 방송이다 보니까. 약간 과장이 필요해요 방송은. 네. 저희가 사실 한 한 네 네 개씩 들 수 있는데 한 100번도 더 할 수 있는데 이게 끝이야. 네. 끝. 말씀 하실까? 저 퇴근해야 될 것 같아.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리 모두 슬퍼 말아요. 다음이 더 기대되는 고잉 세븐틴. 오늘도 웃는 하루 되세요.